부실 정화 작업 의혹을 받고 있는 춘천 캠프 페이지에서 아스콘층과 각종 폐기물이 또다시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 녹색연합은 1일 춘천 옛 캠프 페이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1일 현장을 답사한 결과 문화재 발굴을 위해 파낸 땅 속에서 아스콘층과 각종 통신선, 모래주머니 등 폐기물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또 미군이 캠프 페이지를 비행장으로 사용해 부지 대부분이 아스콘으로 포장된 활주로였을 것이라며 용도가 폐기된 아스콘층을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흙을 성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녹색연합은 설명했습니다. 이어 당시 반환된 미군 부대 오염도 측정과 정화 작업이 비공개로 진행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자료 공개를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.